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하게 생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BH를 시작으로 FNF, 롯데칠성, 그린플러스, 현대로템까지 5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이영재 전문가는 한빛소프트, 코오롱플라스틱, 나스미디어, W게임즈, 하나솔루션 이렇게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BH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부품에 들어가는 FPCB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폰 14에 대한 어떤 부진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일반 모델에 대한 감산 그리고 중국 사전 예약에 대한 부진 등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이폰 14 시리즈 같은 경우에 초도 물량만 해도 사실 전작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9천만 대 내외 수준으로 거의 뭐 걱정할 만한 사안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중에서도 시리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이폰 중에서도. 네, 근데 일반 모델에 대한 감산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 모델 감산 사는 오히려 프로라든지 프로맥스 같은 네, 고가 쪽으로 또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로맥스나 프로 모델이 훨씬 더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 회사 측에서도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실적 개선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단기 급락은 너무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나 내년 실적을 봤을 때 작년보다도 한 두 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영업이익은 올해 사상 최대가도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원달러 강세인 점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환율 수혜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아이폰 신작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주들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게임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빛소프트도 한때 8,000원대까지 갔다가 현재 3,000원대 중후반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기업과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뽑으면은 자동차하고 메타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보는 가상 인물 또는 이제 딥페이크 같은 형태의 이런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작도 안 됐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충분히 저점에서 잡아갈 만한 종목들이고 유이사 같은 경우는 신작 트리 오브 세이비어 모바일 기대감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소폭 적자였다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렸던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비어 M에 대한 스트리 오브 세이비어 M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거래가 실리고 있다. 그리고 고점을 조금씩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추세를 잡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지금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빛소프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빛소프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추세 전환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FNF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FNF 같은 경우 이제 의류 OEM 기업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류업 특성상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FNF만큼은 지금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지금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런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중국에서 그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 FNF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서도 역대 최고치 매출을 또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동사의 경우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MLB입니다. 이 MLB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 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소비재 기업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예전에 한 매출 한 9천억대 넘었습니다. 근데 이 MLB가 이번에 그 기록을 깼거든요. 그래서 1조 원대가 지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테니스 시장까지도 뛰어든 상황입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골프 산업 다음으로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골프용품도 전년 대비한 매출이 한 25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패션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세르지오 타키니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테니스 시장에서도 큰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테니스 사업 호조에 따른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 종목 들어볼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섹터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자동차인데 사실 메타버스는 한 시대가 이제 풍미했다가 지금 많이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고 자동차는 지금도 2차전지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차량용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본네트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예를 들면은 냉각수가 들어가는 것도 플라스틱이고 배터리를 고정하고 있는 것도 플라스틱이고 각종 밸브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자동차용 플라스틱과는 소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전조등이나 후미등 같은 경우들도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자동차용 부품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만 실적 측면에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 39억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21년에 277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49.3%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요즘같이 가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쓰리바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큰 가격에 부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거네요. 네, 네. 롯데칠성이고요. 지금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이 좀 과대낙폭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은 작을 수 있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기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시장 대비 하락률도 굉장히 좀 적었던 종목이고요. 올해와 내년 실적을 비교했을 때도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료 부분에서 고성장세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제로 탄산 음료가 굉장히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음료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칼로리 때문에 잘 안 드시는 경우가 계시는데 이에 따라서 칼로리를 아예 없앴다라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건강과 미용에 대한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제로 탄산 음료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좀 견고하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로 좀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 직영샵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20, 30대에서 젊은층 수요에서 이제 와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올해 와인 수입액도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또 이제 술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생각보다 주류 회복이 좀 더뎠지만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가 점진적으로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류 매출 회복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어제는 국민연금이 롯데칠성의 주식을 5만 주 넘게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세 번째 종목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이제 네이버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이버 10년 괜찮습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제가 방송하면서 많이 말씀 듣는데 네. 그때만 드렸던 말씀이 10년은 불가하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10년은 모르겠는데 네이버 네. 10년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삐삐부터 스마트폰까지 쓰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네, 소위 말해서 시기네요. 네. 격동의 시기를 스타트부터 끝까지 네. 다 겪어본 세대인데 네. 지금 우리 대부분 크롬 쓰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스플로러를 썼고 사실 그 전에는 네스케이프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지도 지금은 네이버를 많이 쓰지만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다음을 많이 썼고 네. 그 전에는 한메일이나 라이코스, 야후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계통은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는 야후에서도 있었고 라이코스에서도 있었습니다. 프리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나스미디어고 구글이나 인스타 등에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온라인 광고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VOD 우리가 이제 BTV 같은 데서 시작되는 VOD의 광고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라는 측면 보시면 되겠고 장이 안 좋을 때도 이 종목 실적과 추세 꾸준하게 네.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미디어 광고는 시대를 불문하고 영원히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네. 네, 그린 플러스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스마트팜 관련주를 네. 좀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일단 종속회사에 딸기 재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그 농림, 축산물에서 이 정보통신 기술, 즉 이제 ICT 기술을 접목한 이런 지능형 농업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스마트팜 혁신별리에 관해서 정부 정책을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앞으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좀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스마트팜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뿐이 아니라 이상 기후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러우 전쟁까지 번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식량 부족이 좀 시달리는 국가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여기서 지금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량 생산에 있어서 이 스마트팜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시에 이런 스마트팜 관련해서 또 재건 논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테마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현재 20조 원 수준인데 2년 뒤에 3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기업 그린플레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게임주를 들고 네, 오셨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 누가 게임주를 하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카카오하고 네이버 한 장 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메타버스 간다 이럴 때 우리가 뭐 거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못 사가지고 안 다닐던 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셨던 분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관심을 갖고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주식의 기본, 요즘 이제 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주식의 근본은 가장 간단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측면에서 게임주도 좀 가지고 나왔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셜 카지노 게임을 배급하는 배급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한때 8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46,000원까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게임주도 다들 빠져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 중에서 천천히 머리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발대로 네오위즈가 먼저 급등을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통상 게임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도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후발 종목들이 움직인다. 산발대가 움직인 다음에 그 이후에 신호탄이 돼서 후발주들이 저점에 있는 후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다는 측면에서 게임 중 하나 더 가져 나와봤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도 괜찮고 거기다가 저점을 천천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추세라 보면은 꽤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 추세 부분은 6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9월 장, 8월 장 좋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한다면은 이 종목 최근에 거래량에 실린 양봉이 나와주면서 기준봉을 계속 세워주고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정도 접근하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게임즈 들어봤는데요.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빛소프트에 대해서도 앞서서 시청자님께 질문 한번 주시긴 하셨거든요. 예. 지금 물타도 괜찮은지 목표가 어느 정도 잡고 가면 좋을지 여쭤봐 주셨어요. 네, W게임즈처럼 한번 가격 살짝 잡아주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물을 타신다면 1차 목표가 한 네. 4,500원에서 5,000원 밴드 정도 잡으시고 그 정도 구간이 일단 장기 이평선 때에 매물이 있는 자리고 또 전저점 인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에도 올라올 때 이 정도 구간, 4,500원대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대로템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의 지금 대표적인 철도기업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주로 많이 좀 묶였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러우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핵 위협 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좀 전쟁에 대한 최대 수혜주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K2 전차를 또 폴란드에 수출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이미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라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을 기점으로 현재 방산 부분에서만 매출액이 약 1조 원 이상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폴란드를 기점으로 이 K2 수출에 대한 국가 범위도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또 이집트와 10조 원과 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또 체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전쟁을 계기로 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방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국방력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요. 특히 얼마 전에 또 이제 북한에서 핵무미사일까지 또 이제 날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국제사회 분위기가 보조되고 있는 만큼 이 방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까지 봤을 때 매출액이 4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월텐 지금 고점 대비 한 20%가량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솔루션을 마지막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예 돌파하고 나간 자리가 아니라 지금 눌림목 자리를 일단 공략한다는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수요들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직 이제 뉴스로 나오진 않아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이제 정부하고 이제 정가에서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감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입법 예고돼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로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문제 또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때 관해 고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눌림목 공략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과 ESS를 결합한 친환경 기술로 탄소 배출 차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이라는 건 마찬가지 낮에는 이제 태양광이 있고 밤에는 이제 달이 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낮에 이제 ESS를 이용해서 전력을 모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강한 시세를 줬습니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세 후에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은 전고점 인근을 돌파한다면은 일부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접근판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가격 전략까지 듣고 끝내서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의 탑픽 어떤 걸로 선정하셨나요? 저는 현대 로템이고요. 아무래도 네. 계속해서 소형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중대형주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이 과대낙폭이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적감했을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네, 현대로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전쟁에 따라서 지속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괜찮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32,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짧게 22,500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선정해 주셨고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게임주인가요? 저는 코오롱 플라스틱을 탑픽주로 뽑았습니다. 자동차를 가져왔는데 일단 저는 지금 시장을 겁을 낼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오히려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갈 시장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안이 없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손실을 가벼운 종목으로 손실 보고 무거운 종목으로 올라가는 것만큼 원금 회복이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가벼운 종목이 중요한 조금 가벼운 종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가고 있는 종목보다 가기 전에 눌림목을 줘서 큰 수익을 노리는 시즌이 지금 시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때 2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3분의 1토만 가까이 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저점을 지키고 있는 이 구간 들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고 10,000원 이하 정도 가지고 뭐 있을 거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10,100원이거든요. 지금도 네. 큰 무리가 없는 가격대고 목표가는 짧게 1차 목표가 12,500원까지 잡아보고 손절가는 9,000원까지 잡으면 큰 무리가 없다.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1차 목표가에서 전략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 모두 다 과대 낙폭에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타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이슬희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